네, 이제 파트 3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카메라의 이동에 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에 어떤 특정 연출 모션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같이 함께 편집해 보는 것인데요. 먼저 일단 간단하게 샘플로 작성된 최종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걸 한번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하면 캐릭터가 이제 적 몬스터를 만나서 네, 무기를 빼고 전투 장면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할수 있는 씬을 하나 다시 오픈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바바리안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현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웨이크라는 모션 하나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이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그 컷이나 아니면 숏에 똑같은 캐릭터라도 약간 설정이 다른 프리팹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팹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샷 1이라고 네, 이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먼저 할 것이 뉴 씬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트랙을 만들어야 되겠죠. 헤드샷, 크리에이트샷. 네,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카메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이 액터를 추가해야 되겠죠. 액터는 방금 만들었던 이렇게 프리팹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거나 뭐 바로 여기서 네, 이렇게 가져와도 상관없고요. 네. 그러면 델리트 그룹 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바바리안 캐릭터는 일단은 네, 원점으로 해서 프리팹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바리안의 모션이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트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클립을 하나 만들고, 클립은 갖고 와서 길이만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플레이 되는 만큼 일단은 잡아주고요. 근데 이 정도 설정만 갖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동작이 끝나죠.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지 확인을 먼저 해서 여기서 네 이쯤에서 모션이 끝나니까 저는 약 여유 있게 이 정도까지 첫 번째 연출 카메라를 작업을 해줄게요. 왜냐면 카메라를 이제 무빙 애니를 할때뭐 시작하고 끝 엔드점은 있는 게 좋으니까, 뭐이 뒤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사실 뭐안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커트해서 잘라줘도 되고요. 네,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숏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 이렇게 위아래로 검정색 이렇게 커팅 라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 트랙을 선택한 다음에 시네박스 페이드 타임을 0으로 맞추시면 돼요. 네.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부분을 이제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플레이 포지션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 게임 플레이 캐릭터인 상태에서 그 캐릭터를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프리팹을 인스턴스에 쓸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게임 데이터가 그 프리팹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바바리안이라는 이 액터의 루트를 클릭하면 액터 그룹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PC 캐릭터라고 지금 일단은 이름을 한번 지어줄게요. 여기서 이 액터가 이제 이 캐릭터가 되는데 연출, 그러니까 컷신을 위한 어떤 특정 위치에서 플레이어가 연출 장면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버처 캐릭터라는 버처 캐릭터 인스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조 모델은 인스턴스가 되면은 하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된 좌표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가 내가 마지막에 위치할 곳 한번 이 정도로 한번 위치를 잡아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플레이를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플레이 위치가 그죠? 제가 마지막에 잡은 곳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몇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최종 보정은 좀 해줄 수 있고요. 살짝 이렇게 회전도 한번 플레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작업을 한번 해보죠. 카메라 트랙에서 이렇게 현재 섹션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다 섹션을 하나 에디 섹션을 하고 네. 여기 지금 현재 인트로 섹션이죠. 여기 뭐 나중에 에디트해서 섹션 이름을 파이트라고 해서 섹션 이름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일단 현재 인트로 섹션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프레임 타임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 지금 셀렉트 숏이 돼 있죠? 지금 이 카메라 앵글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처음에 룩드로우 카메라를 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면은 초기 값은 이렇게 해서 먼저 잡아주시는 게좀 편해요. 애니메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지금 FOV 값도 굉장히 좀 강하니까 지금 70이 넘어 있으니까 좀 네. 6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카메라 좌표 잡았죠. 그 다음에 엔드점을 한번 잡을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네. 역시 필드 오브 뷰랑 모두 키값을 켜주시고 배틀 카메라는 예로 들어서 뭐46 정도 됐다. 그러면 조금 적 몬스터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컷신 하나가 완성이 됐죠. 나중에 이제 카메라 쪽은 좀더 만져보면서 정확히 이 옵션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될지는 좀 숙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좀몇번 만져보면 충분히 금방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애니메이션 키에 대해서는 모두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 뭐잘 보셔야 되고, 로테이션이나 포지션,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작되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리니어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리니어로 바꾸면은 굉장히 이렇게 선형으로, 네,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 해볼 수도 있어요. 중간에 키를 추가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크리에이트 키 하면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출 카메라 같은 이렇게 컷신에서도 특별히 이 전투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 플라이아웃이라는 카메라 기법은 잘안 써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너무 공중에서만 날아다니게 하는 카메라를 기법을 쓰면 잘못하면 좀뭐그 유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카메라가 뭔가 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걸 보면은 실제 지비집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기계에 부착돼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요즘에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핸드헬드라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페이크한 그런 카메라 기법을 써요. 이제 보통 스테디캠이라고 하는데, 스테디캠에 대해서 그 이펙트를 이렇게 카메라 감독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띠를 메고 직접 카메라를 이렇게 부착하고 액터를 뭐 같이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비디오 카메라처럼 이렇게 찍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떤 흉내를 내서 이런 스티디캠이라는, 네,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테이킴 나오죠? 이 부분은 뭐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적당한 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프리뷰에서 반영이 정확하게 안 돼요. 이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끈 상태에서 옵션을 잡고 이제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해볼게요. 카메라에서 두 피사체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 약간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그 핸들드 효과가 좀잘안 나요. 그러니까 한 물체가 좀 멀리 있고 또한 물체가 가까이 있어서 중간에 그 어떤 서로 약간 흔들리는 그런 어떤 어긋나는 어떤 효과 같은 게좀더 부각되는데, 일단은 스테디캠을 이 정도로 두고, 뭐 이렇게 포지션에서 약간 노이즈라든가 인위적으로 뭐 작업을 해줘도 되는데요. 이 지금 카메라 숏의 스티디캠에 대한 이 펑션은 다른 그 노드를 짜서 또 따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지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좀 주고 플레이. 그럼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게임 플레이에서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툴에 가서 슬레이트 엑스트라, 네, 크리에이트 컷신 스타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컷신.플레이라는 함수를 돌리게 하는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현재 사용할 컷신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네, 약간 이제 스티디캠을 1.0으로 너무 높게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게 이 스캠은 이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실제 이렇게 붙이고 조금만 주죠. 플레이 해볼게요.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럼 컷신 지금 여기 보면 네, 여기 카메라 트랙에 지금 여기 쇼돼 있죠? 네. 조금만 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숏과 숏 사이에 이벤트로 이 이펙트 값을 높여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죠. 이제 쉽게 여기까지는 작업을 할수 있으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들을 통해서 다른 오브젝트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에 원래 애니메이션 있는 데이터를 뭐 어떤 사물을 바라봤다가 다시 원래 애니메이션 돌아간다거나 하는 이제 루케 컨트롤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4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